저 위에 꽃봉산, 꽃봉산 정자. 아, 밤에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. 이곳은 산청읍 내리 다리 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경호강 비가 온 직후라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서 강의 물소리가 아주 좋게 들립니다. 물소리, 장엄한 물소리. 원래 여기가 래프팅 지나가도 여기가 첫 번째 스릴 구간이죠. 여기가 내리교. 우리 식구들도 지금 물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. 강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. 저 위에 또 고속도로 다리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아니, 꽃봉산이 밤에 보니까 상당히 높네요. 봉산 위에 정자가 저렇게 높게. 이야. 멋집니다. 이 가로등 밑에라서 밝으니까 아주 멋지게 보이는군요. 저 밑에 더불소. 밤에 무슨 낚시를 하는지 지금 낚시꾼이 한 명 있어요. 이 흙탕물에 밤에 낚시가 과연 될까 싶은데 낚시꾼이 한 명 있습니다. 강에 제가 이곳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처음은 그렇고 두세 번째 제가 시작했던 곳이 되겠네요. 강에서 실시간도 여기서 방송했었고 지금 현재 차가 오고 있는 저곳, 그리고 저 밑에 차고 오고 있는 저곳, 그 일대에서 제가 이쪽 반대편으로 화면을
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. 우살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가죠. 원래 여기가 래프팅 첫 번째 스릴 구간, 아주 스릴이 있는 구간입니다. 이쪽은 래프팅이 지나가지 않아요. 물이 없을 때는. 이제 물이 없어도 이쪽은 꼭 지나가죠. 오른쪽. 여기 물살이 상당히 세고, 또 래프팅 보트를 옆으로 타고 흔들면서 옆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. 원래는 여기가 더 거칠죠. 물살은 원래. 지금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거칠어졌는데, 다리 기둥 때문에 여기가 거칠 거예요. 근데 원래는 여기가 거칩니다. 오른쪽이. 낮에 보았다면 더 장관일 것이고, 강물이 어느 정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, 이번 태풍에 생각보다는 많은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. 지리산일 때도 어느 정도 오고, 산청의 윗지방, 함양, 덕유산, 뭐 이런 것도 많이 왔다지만, 뭐 생각보다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물소리 참 경쾌하죠. 아, 저놈의 새끼. 이상으로 야밤에 경호강 한번 나와봤습니다. 경호강 나왔고요. 감사합니다.